사장님. 뭐 드릴까? 예? 밖에 안주 물어보고 왔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술만 시키세요. 안주는. 아 그래요? 시키면? 어떻게 나오는데요? 술을 술 세 병이 기본이에요. 어 세 병? 세 병, 막걸리 세 병, 소주는 두 병. 아 그러면 안주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예 예, 드실 거 몇 가지 드려요. 어, 가격이 얼마인데요? 2만 원씩이에요. 2만 원? 어. 그럼 막걸리 먹을까? 막걸리? 막걸리 주세요. 저 무슨 막걸리예요? 군산 막걸리. 군산 막걸리? 군산 생 막걸리. 어. 이거 맛있어요, 이 막걸리. 예, 그래요? 혹시 뭐 주전자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어, 얘도 따라서. 와. 와. 저 메뉴판도 없고 딱 이거네. 네, 내가 메뉴판 안 닫았어. 와. 이야 소리 좋다. 사진 좀 찍어서 인터넷 같은 데 올려도 되죠? 인터넷 다 올라가 있어. 아 올라가 있어요? 오래됐어요 옛날, 여기도? 야, 저가 저쪽에서 크게 하다가 이 자리로 옮겨서 짧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백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상차려 놓으면 찍어갖고 인터넷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고. 그러셨구나. 이야. 한 잔 줘보시오. 야, 막걸리 진짜 오랜만에 먹네. 군산 막걸리는 처음 먹어본다. 자. 받으시오, 받으시오. 자. 건배. 아, 어우 막걸리가 달짝지근하네. 우와. 사장님 이거 말고 또 나와요? 국물 드릴게. 국물도 나오고? 된장국. 어. 야, 꼬마. 이건 간지에미. 과메기. 떠림. 유배. 꼴뚜기. 소라. 편육하고. 홍어. 신김치. 다 문 닫았어 이 동네 겁나게 많았었는데 이 기름장 찍어줘서 다 문 닫고 없어요 저 혼자예요. 아 옛날엔 많았어요 이렇게 실비집이? 옛날에 여기가 막걸리 골목이야. 아 아주 공짜로 주는 막걸리집이지. 근데 지금 경기가 군산이 얼추 안 좋잖아. 내가 이거 해서는 밥 못 먹고 살고 나같이 그냥 놀기 싫어서 하는 사람 혼자 해 이 동네. 아. 여기를 지키고 계시는군요. 아, 나 천장에서 하다가 일이 지 안으려고 집을 팔았더니 안 하면 못 온다 못 쓴다 해서 또 시작했더니 이게 너무 집서 하는 게 부담되네. 내 집서 얻다가 한 가지 먹고 나면 한 가지 주고 한 가지 먹고 나면 한 가지 주고 그런데 어. 술 먹는 거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깔아주는데 거기는 이제 장소가 탁자 그 이렇게 여자랑 가면 안 받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아 원래 과메기를 잘 안 먹어서 근데 한번 먹어보자 과메기. 짠. 그렇지, 이것도, 과메기도 시켜 먹으면 한 2만 원 이렇게 줘야 되잖아. 아, 씨. 공짜 안주에 너 이렇게 다양하게 먹으니까 낫다, 이게.
파 넣고 미역. 이렇게 해서. 자, 오. 아옹. 자, 나 이거 간절미찜인가 보네. 저기 맛있다. 자, 난 편유 초장에다가 좋은 세상이요. 내가 아침에 평택 갔다 지금 와서 장사하는 거. 이게 좋은 세상이지. 뜨거운 게 잡지 말고 힘들어서. 한 앞접지도 안 하실 만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앞집으로 가요. 앞집은 밥집인데. 그리 가라겠지. 야. 근데 옛날에 80년대, 70년대 그때는 군산이 회사들이 많았잖아. 청구목재, 성경목재, 뭐, 한국아판, 뭐, 신발공장, 뭐, 다 수동으로 했잖아. 그게 인국, 저기, 옛날에 내가 백화소주 노무계 1년 6개월 근무했는데, 네. 그때는 여공들이 1000명 했어. 이 소주 한 병 빼려면 이 다이 하나가 50명 앉아야 소주 한 병을 빼. 그런데 지금은 기계가 착착착착착 돌아가서 한 명만 앉아, 검사원. 사람이 필요 없어. 그게 인구가 없어. 그러네. 왜 이렇게 경기가 죽는 거야, 자꾸. 군당에서 시장놈 잘 뽑아놓고 국회의원은 뭐 잘 뽑는다고 뽑아야 지네 공장만 지어. 저희 거기 여행 갔다 왔거든요. 나는 1년에 한 5, 6번 가거든. 아. 식구들도 거기 있고. 거기 진짜 가면 6시 못 되면 막 쫙 쓰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들어가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렇게 돼야 경기가 살고 없는데, 군산은 포장마차 있는 것도 다 없애버렸잖아. 왜 없앴대요? 포장마차 얼마나... 못하겠어, 시에서. 왜 못하겠대? 그래서 포장마차 하나가 없어, 군산에. 옛날에 많았지, 포장마차. 그런 게 있어야지 눈치 보고. 그런 게 있어야 좋아. 없으면 절대 안. 도리국기 있나? 다시 다 먹어볼게. 우와, 쫀쫀하다. 깨끗이요. 손으로 준다 말고 먹어. 내가 평택 가서 쪄갖고 갔더니 약과보고 송편. 우와. 정이 넘쳐. 쪄갖고 갔더니 안 먹고 갖고 왔어. 약과. 과메기 하나만 먹으라 먹고 소라도 먹고 미역을 과메기 간지럼에 돌려 파 초고추장 좀 묻혀줘. 한번만 찍어서 꼭. 아, 시래기 들어갔나 봐. 이건 맛있지. 와. 와. 박대 껍데기 무게로. 오. 처음 본다. 오목가사리 국이나 비슷한 거예요. 오목가사리 국 알죠? 네. 그거나 비슷해요. 그건 여름에 먹고 이건 겨울에 먹고. 와. 처음 먹어보네.
삐릿하면서. 아니 나는 조금 전에 먹어봤는데 향이 안 맞아 나랑. 좋다. 자 컴백. 오. 엄마가 전화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저 이거 갖고 가셨건데 여기 그 안에 짐이 좋아하는 게 있대. 우리는 짐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짐을 사슬 먹어. 사슬 먹고 그래서 애들 새벽에는 또 그날이라 하나씩 줘도 세 개요. 딸이 세 개. 세 개 하나씩 줘. 그게 하나씩은 또 주기도 또 그렇고. 아저씨가 스테바이를 줬는데 저기에서 수석단이래요. 실통이 힘이 없으면 하늘이 가고 일단 엄마가 우리 아들 한번 사왔어도 조식이 위하여 사장님 어저께 저녁에 왔다가 끝났다 그래가지고 다시 왔는데 일찍 조식이 저 영수증 갖고 가지?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예. 이거 꼬리? 뭐예요? 대차꼬리. 대차꼬리. 대차꼬리요? 배추꼬리. 아, 배추꼬리. 아. 저희부터 한 20분 기다렸는데. 어디서? 요 안에서요. 됐어? 뭐 20분 기다려. 저희 언제 주세요, 먹을 거? 뭔 추석에는 저렇게 눈가시 그린데. 뭐 좀 주세요. 늦게 오면 자리 없다 그래가지고 일찍 왔는데. 뭔 키조개를 이게 몽다 싣고 가? 좀 준비하셔야 돼요? 저희 계속 있어야 되는. 금방 먹고 갈 건데. 금방 먹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거 막 그거 조개, 조개살이네? 네. 아, 장 보고 오신 거예요? 그럼? 네. 늦게까지 하시고 또 일찍 나오셨네. 늦게까지 안 해. 근데 가족이 잘하겠지. 늦게까지 안 해.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아, 배고파. 그럼 기다려야겠네. 기다릴게요, 그럼. 아니 뭐 하나도 없어. 이제 열어서 준비가 안 됐었는데. 아니지 왜 지금 몇 시인지. 뭐 옛날에는 공중전화가 됐어. 여기 공중전화 걸었구나. 아 주세요. 없죠. 예 주세요. 물이 좀 먹고 싶다는데 물이 하나도 없네. 아이고, 아니, 아, 아니 손님이 서빙 보시면 어떻게? 여기 뭐 주인이 누구고 손님이 누구인지 몰라. 그게 말해요. 진짜. 아. 진짜 남 내가 여기 이름이 뭐더라? 홍집. 자, 홍집 화이팅. 결혼하고 가족 후회도 하고. 안 된다고. 아니 여기 이 집 서빙은 아가씨 새로 왔어. 할머니가 서빙 왔는데 저기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근데 기왕에 좀
형이나 간다. 이쁜 아가씨 뭐라고 그랬어? 아이 허리 아프대야. 허리 아파 죽겠대야. 아빠 쓰고 오네. 어, 그게. 아빠 쓰고 오네. 사장님, 왜 올해 단골이신가 봐요? 예? 저 처음 왔는데. 그래요? 예. 아줌마가 몸이 많이 아프대요, 허리가. 그래? 어릴 적은 복지관장이다 싶어. 아니, 폐에 있어. 근데 이제 내 피까지 들어있는 건데. 무기인데? 아니, 나는 진짜 이 어디 올라가 보는데. 저렇게 드는 게 예쁜 거야? 우리 아들이요? 네. 우리 아들은 갈치 새끼. 또 얘. 가오리 찜이네. 아싸. 나 올해 보고 싶은 거는 올해 살아야 된 게 안 사람 죽는 거 싫어. 암시라고 그렇게 먹다도 밤에 바다 죽을 수도 있고. 이거 짠. 사장님 이거 묵은 무슨 무게예요? 그래? 묵? 예. 박대. 박대. 아 박대도 묵으로 해요? 박대 껍질. 박대 껍질. 껍줄. 껍질. 아 껍질. 껍질. 그게 영양가 많은 거예요. 버거리 묵. 아, 저 도토리 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거기 더 훨씬 중요하지. 버거리 묵. 이야, 귀한 거네. 그렇지. 겨울에만 먹는 묵이야. 아, 겨울에만요? 한 먹어. 봤어. 반짝반짝 빛나네. 이야. 박대 묵. 박대도 희귀한데 박대 묵은 더 희귀하다. 박대를 별로 모르더라고. 그거 삘말도 안 해. 삘맛나? 안 먹을래. 안 먹을래. 아니 생선 맛이 난다고. 모어도 모르는 사람. 박대는 안먹. 그렇지. 맛있다. 속은요? 모어도 모르는 사람이 많던데. 이게 저기 저 진심이 보이지가 않네. 어디 갔나? 나 하나 먹어봐야지. 진심이 굴은 좀 누리끼끼 하네. 그 하순에서 살았거든. 원래는 하순이 뭐냐. 아예 괜찮네. 감주뿐밥 거기가 하순이 광주 밑에가 화순이요. 그게 손에 들어가서 이도만. 근데 이제 원래는 살았는데 거기에서 내가 명절 때랑 이렇게 저기 생선을 처음처럼 명절기 저기 해가지고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제 빨라는 생선을 막 보내. 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싸 가오리. 평생 차 한잔 안 사고 어느 밥 먹고 다니는 것들이 인적 걱정으로거든. 그게 인적이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빨라 내일 오는 거지.
인생이라는 건 절대 그냥 공짜로는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저씨 시대에는 우와, 아우탕이다. 80이 넘었으니까 그 아저씨 시대에는 더 그랬어. 그럼 국물 먼저. 얼큰해. 딱 좋아. 살도 먹었어. 이야. 잘 먹어. 미국 것이고 일본 것이고 소련 것이고 또 장어는 끝나는 거요. 와. 드시는 거 주셨네. 한번 아저씨 자꾸 적잖아. 왜 그러냐면 그 사람 5kg 먹어서 불러오면은 10kg로 오면은 5kg 갖고 쳐먹어야 돼. 아니 그게 가령 30kg 가 가령 그런 게로 저기 저 10kg인지 30kg가 오면은 20kg를 그게 그런 게로 저기 저 나는 진짜 아저씨한테 깨 같은 거 불타는 게 있는잖아. 살짝 말아가지고. 하지만은 하지 말고 어디 딴 데 저기 할 게 있어서 이렇게 와서 저기 하고 그리고 절대 10kg 필요하다고 해서 30kg 불러오면은 그 20kg 사람이 다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근데 여기 이름은 누가 지으셨어요? 홍집이라고? 이름은 누가 지었냐고? 네. 이름쟁이가 지었어. 예? 아 성이 홍씨 아니세요? 아니요 홍씨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왜 홍집이세요? 원 기억 나네요. 두 번
번째 맡긴 거예요. 아, 아 전에 하시던 분이 홍집이었나? 사장님 저희는 다 나온 거죠? 하이 나 네. 40분 남겨? 술 먹고 아 가려는데 또 주셨네. 술은 맛있는 거예요. 고마워. 우와. 안녕하세요. 알았어. 아니 이제는 안 봐도 먹어도 야. 잘 먹었습니다. 얼마? 2만 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